백코블링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코블링이 두고 내려놓으시고 어깨 넓이로 발 벌리신 다음에 위아래를 가볍게 흔들흔들 진동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면 되겠습니다. 후. 자, 호흡을 내쉼으로써 내 몸이 편안한 것을 느끼시고요. 내 몸이 편하면 내 마음도 편합니다. 내 기분도 편안해져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빼시게 되면 상체가 편안하고요. 하체가 딱 이렇게 묵직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하실이죠. 상호하실이 되면 내 몸의 수승하강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 기운은 위로 샥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요. 화, 심장이 화 기운은 아래로, 따뜻한 화 기운은 아래로 단천으로 내려와서 배가 따뜻해지는 수승화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하실을 하면 수승화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바로 하시고 하. 네, 손끝을 톡톡톡톡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 두드리기. 손끝을 두드리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네, 우리 뇌가 좋아집니다. 손끝을 톡톡톡톡 두드리시고 손등도 두드립니다. 손등. 손등 두드리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네, 바로 허리, 척추 좋아집니다. 두드렸는데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척추하고 허리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두드려 주시거나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두들겨 주시고 내 몸을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30분, 1시간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끝날 때마다 이렇게 손등도 두드리고 손끝도 이렇게 하고 주먹으로 박수도 치고요. 손날, 간이 좋아지죠? 손날 치기도 하고 손목, 우리 생식기 방광이나 이제 이쪽이 좋아집니다. 여기 손목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후, 그대로 발 내리시고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또 내 마음을 편안하게 차분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끝으로 머리를 좀 두들겨 볼게요. 머리 콩콩콩콩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쪽이 활성화가 잘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두들겼을 때 더 아픈 곳이 있으면 어떡해요? 네, 거기를 좀 더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가 아리고 쓰리고 막 이렇게 아프잖아요. 통증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친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들겼는데 어디가 많이 아프다 하는 것은 통증을 보여줌으로써 아 여기를 잘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그쪽을 조금 더 두들겨 주셔도 되고요. 네, 문질러 주셔도 되고 배코빌링 이런 걸로 네 이런 걸로 문질러 주시는 것도 좋아요. 머리 콩콩콩 손끝이 십자별로 두들겨 주세요. 목 뒤 뒷목도 두들겨 주시고 귀 뒤쪽도 두들겨주세요. 담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네, 좋습니다. 후, 손 내리시고 날씨가 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어떻게 손끝이 저는 많이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손끝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계속 두들기다 보니까 네. 오, 머리도 시원합니다. 머리를 두들겼더니 머리가 막 이렇게 환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가볍게 위아래로 툭툭툭 운동하시면서 계속 내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시면
내 몸에 같은 운동을 하고도요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기혈정이라고 하죠. 내가 마음을 거기다가 두면 혈이 모이고 전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시면 거기가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해줬습니다. 툴툴툴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손깍지 하시고요. 네,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자 등을 쫙 펴겠습니다. 등. 등 펴기 갑니다.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등을 쫙 펴, 고개를 살짝 숙여보세요. 고개는 숙이고 팔은 앞으로 쭉 뻗습니다. 팔은 앞으로 뻗고 등은 쫙 옆으로 편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팔은 앞으로 등은 동그랗게 해서 등은 펴시고 한 번 더 팔은 앞으로 등은 뒤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후. 네, 바로 후. 자, 손목을 꺾어서 손목을 꺾어서 뒤쪽에다 딱 내려놓고 네, 이번엔 고개를 들어서 턱이 천장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뒤쪽으로 쭉 내리면 팔을 이렇게 두 팔을 손목을 꺾고 뒤쪽으로 보내면 어때요? 날개뼈가 서로 붙죠? 두 날개뼈가 이 두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붙는 건 아니고 붙는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뒤쪽으로 쫙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펴집니다. 등은 아까 폈죠? 이제 등이 접는 거예요. 등을 접고 가슴을 쫙 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손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해서 누르고 그럼 날개뼈가 접어지죠? 날개뼈가 붙는다 라는 느낌으로 등을 접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위로 쫙 해서 앞쪽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턱은 위로 후 바로 하시고 자 아까 손깍지에서 앞으로 자 이번에는 뒤에 딱 놓고 쫙 펴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깍지 했을 때 아까 저는 왼쪽 손가락 위로 왔거든요. 이번 바꿔서 오른쪽 반대쪽 엄지손가락 위로 해서 앞으로 쭉 고개 숙이고 팔은 앞으로 등은 쫙 펴입니다. 등을 펴고 팔은 앞으로 등은 뒤로 쭉 후 바로 하시고 뒤에 딱 놓고 뒤쪽에다 놓고 날개뼈 가까이 등을 접고 가슴을 펴고 턱은 천장으로 이는 붙이고 후 바로 하십니다. 자 등과 가슴이 뭔가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자 이렇게 또 이걸 빨리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펴고 접고 네 좋습니다. 아 좋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긍정의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이걸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자, 저는 배꼽 일으키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 정도 벌리고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벌리고 해볼게요. 가운데로 와서 두 다리 조금 더 벌리고 자 고관절을 살짝 접은 상태 자 고관절을 접었는데 이렇게 자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자 모양이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안쪽으로 하면 여기 고관절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히고요. 바깥으로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안으로 바깥으로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하면 발 옆에가 붕 뜹니다. 그죠? 발 그 옆쪽이 붕 뜨고 이 다리를 무릎을 쫙 벌리면 발바닥이 그대로 밟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그대로 쭉 눌러서 두 발바닥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만 쏠리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펴서 고관절을 벌리고 발바닥에 골고루 힘을 딱 줘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일천세입니다. 일천세. 그래서 발바닥을 골고루 바닥을 꾹 눌러준다. 그래서 몸의 무게가 두 발바닥으로 균형 있게 가서 발 골고루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에너지를 아래로 꽉 중심을 잡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꼽 힐링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호흡 내쉬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호흡이 막 네, 좀 빨라집니다. 저도 편안하게 숨 후 내쉬면서 다시 한 번 더 쫙 내 기운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호흡을 통해서 평화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배꼽 빌딩 해주십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펌핑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천세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일천세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단전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전에 힘이 빡 들어가기 때문에 단전에 힘을 기르는데 복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중심인 단전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세가 바로 일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더 넓게 벌려주세요. 네, 이렇게 벌리는데 그건 우리 기공할 때 이렇게 하고요. 네, 지금 또 너무 많이 벌리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어깨 넓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내쉬는 숨 길게 내쉬면서 배꼽 주변 펌핑 하시겠습니다. 운동은요, 우리가 밥은 매일매일 먹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이 운동도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다리 툴툴툴 풀어주시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또 배꼽 빌링. 전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펌핑 많이 해주세요.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펌핑 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하시면서 좀 불편하고 아프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쪽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내 몸이 크게 많이 나빠지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렇게 나눠서 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안 보이니까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꼽 빌링기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배꼽 빌링을 계속 해주시고 장을 운동을 시켜주시면 장의 가스도 빠져나가고 뭉쳐있던 것들도 풀어지고 염증도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장 상태가 깨끗해지겠죠? 자, 그러면 장이 깨끗해지면 장과 뇌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청, 뇌청이라고 하는데 장이 깨끗해지면 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맑게 해서 뇌도 맑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장청, 뇌청. 장이 깨끗하면 내 뇌도 깨끗해지는구나. 장과 뇌는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후 내려놓으시고 발바닥 붙여서 다리, 무릎을 팔랑팔랑팔랑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팔랑팔랑팔랑 흔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허리 펴고 그대로 앞으로 조금 숙여볼게요. 자,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꼭 유념하실 것은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내려가셔서 더 이상 안 간다. 멈추세요. 후, 호흡을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주세요. 상체 힘을 빼시면 자,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숙여집니다. 후. 계속 내쉬면서 몸의 힘을 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보십니다.
아유. 네, 우리가 몸이 얼마나 굳어있고 긴장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힘만 빼면요, 우리 몸도 금방 유연해집니다.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누워서 바로 이완하는 게 아니라 배꼽을 뒤로 왼쪽 꾹 눌러서 한 번 더 또 자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세우시고, 자, 내가 아까 배꼽을 이 펌핑 하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 꾹 눌러주십니다.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릅니다. 네,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바로 바꿔도 되고요. 아, 나 이쪽이 좀 더 하고 싶어 하면 그쪽만 계속 이렇게 배꼽빌딩 해주시면 됩니다. 내쉬는 숨에 누르고. 자, 누른 상태에서 거기서 펌핑을 씁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꽁꽁꽁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꼽빌딩 펌핑 할 때처럼 그렇게 이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더 깊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꾹 누르면 더 잘 안 들어가는 것이 꾹꾹꾹 이렇게 눌렀다 뗐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 저 안에까지 자극이 툭툭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뭔가 찌릿찌릿한 게 느껴져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벌리고 숨 내쉬면서 배꼽을 하십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셔가지고 지금은 긴장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배꼽을 내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다리 내리고 편안하게 팔도 바닥에,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해서 내려놓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후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싹 숨을 이렇게 숨이 내려간다 라고 상상하시면서 호흡을 내쉬는 호흡을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숨을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숨이 이렇게 들어와서 발끝으로 나간다 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으로 쭉 나간다 라고 상상하시고, 네, 그렇게 쭉 스캔하듯이 눈을 감고 내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십니다. 자, 이제 내보낸 호흡은 멈추시고 편안하게 자기 호흡을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두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세게 문지르시고요. 따뜻해진 손바닥을 내 눈에다 가져다 대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돌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쭉 펴집니다. 우라차차 기지개 쭉 펴시고, 네, 좋습니다. 팔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네,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다리를 들어서 자전거 다리 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꺼박힙니다. 잘 되시나요? 자, 하시면서 어떻게 내 아랫배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계속 내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십니다. 자, 그대로 다리 펼썩 내려. 하. 네, 자, 무릎 세우고 몸 돌려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배꼽일님 어떠셨나요? 네, 편안해지셨습니까? 내 몸은 누구 거? 내 겁니다. 내가 잘 관리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열심히 함께 또 운동을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